어제 한반도를 핥히고 간 제13호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했는데요. 광주 전남을 지난 태풍 가운데 바람의 세기가 역대 네 번째를 기록하는 등 비보다는 바람의 피해가 컸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 5천여 헥타르에서 농작물과 과일이 쓰러지거나 떨어졌고, 양식장과 각종 시설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 과수원 여기저기 봉지에 쌓인 배가 나뒹굽니다. 떨어진 배를 모아 상태를 살피는 농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추석 전 막바지 출하를 앞두고 있던 이 과수원에서만 달려있던 배 30~40%가 떨어졌습니다. 농민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수면을 받아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버려야지. 이제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이거 전부 다또 주워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 가서는 또 약도 칠해야 되고. 광주의 한 학교에선 건물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비가 그때 한참 많이 내릴 때였어요. 그때 바람도 세게 불고, 그때 그 순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태풍이 광주 전남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가 지나면서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배와 사과 등 과수원 1,16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논 3,8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습니다. 신안 흑산도에서는 전복과 우럭 양식 시설과 어선이 파손되는 등 어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섬 지역 피해가 커 정확한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에서는 수십 그루의 가로수가 꺾이고 간판과 공사장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피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